네, 이 친구거든요, 여러분. 아, 잠깐만요. 네, 제 얼굴 위에 올려주세요. 아, 미안해요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아, 잠깐만! 이거 매기는 거 아니야? 아, 뭘 매기는 거야? 콘텐츠가 이런 건데. 자, 간다. 하나, 둘, 셋. 아, 왜? 너무 프로야. 너무 프로야. 하나, 둘, 셋.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. 한국에 온 기념으로 오프라인 내기빵을 진행했었던 082파 하고 내기빵 자체도 한국에서 현실로 하려고 만나기로 했습니다. 철권과 농구에서 패배를 하고 질 뻔했지만 나머지 게임에서 운이 좋게 승리를 하게 되어서 질다의 코스프레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 오른쪽에 기본 누르면 돼? 아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아, 왜 그래요, 여러분? 아, 왜 그래 또 우리 사이에. 자, 여러분. 나랑 도배하기 전에 좀만 기다려 봐봐요. 칠다를 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웬투 한 명이 나와가지고 대기하면 또 갖다 치운 다음에 혼자 노가리를 까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불편하겠어. 간단하게 설명 후다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진행을 했었어. 그때 제가 정말 너무나 쉽게도 3대2로 이제 뚜깝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소원권을 받게 돼서 코스프레를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첫 번째 했을 때 너 첫 번째 뭐였지? 아, 지옥나게 유지리아라는 캐릭터를 한 적이 있었고요. 두 번째는 루시라는 걸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또 좀 뭐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하다가 그 원신에 나오는 야란이라는 캐릭터 코스프레를 준비해서 지금 제 옆에도 존나 째려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긴말하지 말고 부르죠. 진짜 대체 반응이 진짜 여러분 그래도 인간 취급은 해줘야죠. 걔 더럽게 보면 어떡해. 너 혹시 뭐 오프닝 곡이라도 틀어줄까? 원신 노래를 틀자고? 원신 그거 야란 오프닝 그게 있잖아. 그거를 다 본 다음에 너가 나오면 좀 많이 쪽팔리려나? 자 여러분 이거 보고 진행하시죠. 아 진짜? 얘가 바로 야란입니다. 나도 싫어하던 참이었거든. 이런 캐릭터. 아 원신에 나오는 야란이라고 하는 거고요. 별명이 있어. 야드랑이라고. 아, 왜냐면 이 친구가 유일하게 그 약간 겨드랑이를 대놓고 보여주는 포즈를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야드랑이 눈나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준비됐어? 와 진짜 아니다. 진짜 아니다. 그럼 일단 간다. 난 옆으로. 얘들아 얘 표정이 이러고 얘 나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돼? 나 너무 창피해. 자 이제 공판은 나가 있어. 아니 왜 자꾸 나가 있으래? 내 방송인데. 그래서 사람들이 방금 뭘 코스프레 한 거야 하고 물어봤는데 한 번만 더 보여주. 네, 이 친구거든요, 여러분. 아 잠깐만요. 왜 제 얼굴 위에 올려주세요. 미안해요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아 잠깐만, 이거 매기는 거 아니야? 아 뭘 매기는 거야? 콘텐츠가 이런 건데. 자 간다. 하나, 둘, 셋. 아 왜? 너무 프로야. 너무 프로야. 하나, 둘, 셋. 아 이게 막 때리다가 갈비뼈 때렸어. 어 잠시만 근데 미드에 점이 빠졌다고요? 미드에 점이 어딨어? 그거 있잖아. 와 이거 퀄리티가 좀 약간 아쉬워질 수밖에 없는. 와 미드에 점이 있었어? 어 내가 샤라웃 해줄게. 와 상... 어? 와 뭐야? 오빠 말 좀 해. 잠시만 제대로 찍힌 게 맞는 줄 알겠죠? 아 이거 시선이 잘못 조금만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거든? 그 온라인으로 합방할 때는 야 뭐 한 번만 더 보자 막 이러고 내가 언제 그랬어! 아 여러분 오해고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변태 새끼 마냥 한 번 더 보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공파 그냥 시원하게 보고 나중에 사과하면 그만이야? 죄송한데 이미 또 봤어요 방금. 사실 원래는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했었어야 되는데요. 갑자기 둘 다 바빠져가지고. 둘 다가는 아니죠. 저는 근데 합방 때문에 좀 바쁜 거긴 했지만 너가 하자고 했었으면 내가 과연 거절했을 건데. 아 근데 내가 이제 오자마자 갑자기 저 내일 082파랑 합방할게요 라고 하면은 기존 트위치를 보시던 분들은 둘만의 합방하는 컨텐츠가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할 텐데 이걸 보시는 아프리카 분들은 뭐야? 뭐 있어? 어 맞아! 말이야.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사람들이 계속 저를 버려진 남자친구 이런 느낌으로 만들더라고요.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오빠 유튜브 가면 여자가 진짜 많아. 야 그렇게 말하면 또 이상해! 오빠 유튜브 가면 바로 해명이 된다니까? 그래서 이 유니버스가 펼쳐진 게 그 이제 해명을 해야죠.
그쵸 맞죠. 얘가 좀 저를 좀 좋아했어가지고. 창문으로 나갈래? 아 이건 장난이고 이제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한 것보다 시청자들이 먼저 밀기 시작했어 이 코인을. 그래서 내가 한번 시험 삼아서 그걸 억울 한번 끌어봤거든요 썸네일로. 야무지게 끌어놓은 거야. 심지어 누가 나한테 뭐 허락 받지도 않았어요. 아이 너도 즐겼잖아. 내가 언제 즐겨? 완화형이랑 한번 뭐 있으니까 유튜브 제목에다가 공파 오빠 미안해. 너 즐겼으면서. 오빠가 날 이만큼 빨아먹었으니까 아 나도 좀 빨아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산 거지. 그런 거로 그 영상에는 공파가 나오지 않아요. 나오지 않은데 그냥 저격당한 거지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럴 바에는 이 유니버스 야무지게 가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펼쳐졌던 게 이제 공통 유니버스지. 사실 이제 저희 사이에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. 나 알아낼게요. 이 유니버스가요 진짜 많아요. 아니야 뭐가 없는 거야? 두 개밖에 없잖아. 여태까지 한 걸로 하면 엄청 많잖아. 여태까지 내가 누구랑 했는데 많아. 그니까 엄청 많잖아. 지금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. 이거에 존나 웃겼던 게 뭐냐면 이번에 삐삐 유튜브에 내가 올라갔거든.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댓글에다가 삐삐님 공파는 안 돼요. 공파는 라면이 있음 쩐쩐 했는데 그 대댓글에 니니 틸다 이제 이 정도로 까버릴 뻔한 새끼들이 있다고? 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고백 박으면 어떨 것 같나요? 본인 먼저 얘기해보시죠. 만약에 어느 날 새벽 2시경 공파리퍼한테 갑자기 전화가 띠리링 띠리링 와. 아 근데 저 그거 있어요. 새벽에 전화 오는 거 안 받아. 자 오후 6시에 띠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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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받아. 일단 안 받고 왜 무슨 일 있어? 나 뭐 하느라 못 받아서 왜? 전화 좀 받아봐 한 번만. 띠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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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링. 여보세요? 왜? 아니 틀다요. 이런 관계를 내가 망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똘똘똘님 별풍선 내가 여태까지 봐온 오빠가 있어서 그런가? 오빠가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잖아? 이 새끼 미션 받았다. 아 뭘까 봐. 근데 얘랑 나랑 국룰이 있는 게 서로에게 전화가 오잖아 갑자기. 일단 방송부터 켜봐. 이제 박딜다 곰팔이파부터 쳐봐. 그럼 아까 전에 상황을 본인이 저한테 한번 해보시죠. 여보세요? 저는 무조건 1초 만에 받아. 오빠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땐 엄청 한 말 있는데. 한 말? 왜 말을 못해? 술 마셨니? 할 말 있다고? 오빠 나 오빠 좋아하는 것 같아. 사귈까? 미친놈아. 장난이고 취한 것 같은데 들어가. 근데 나 안 취했어. 미션이야?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제목 나왔다 티다가 고백했어. 너 왜 그래 갑자기? 아니면은 딱 이제 진짜 진심이면 그럼 나 커플 유튜브 채널 하나 파도 돼. 이거 만약 되면 할게. 아 그거 허락 안 하면 연애 안 돼? 그러면 연애 힘들어. 공개 연애는 좀 밥 지금 이제 한 10분 15분 남은 것 같은데 코스프레 방송 국룰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. 뭐 싶은 거 있으신가요? 뭐가 있지? 이 의상에 맞돌이면 허씨? 보이나? 보이려나? 그러니까 허씨가 제가 다리캠을 써요. 전신이 나오는? 에? 제가 봐도 되는.. 뭐.. 응? 잠시만 뭔가 이상한데? 아 정지 때문에? 아니야 아니야. 아니 근데 다른 쪽.. 에, 또 없어? 어 굿.. 아 그래. 약간 손 위치가 좀 이상해.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옆에 있는 데 힘들어. 저 연기가 제 얼굴로 다 날아와가지고 아니 숨쉬기가 힘들어요. 들어와. 어디 갔어? 밥 가져와. 틸다 아빠가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? 아빠 방송할 땐 들어오지 말랬잖아. 아이고, 아이고. 얘가 혼자 방송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. 빙. 쇼야. 어 나. 오.